명불허전 기적을 만드는 사람들, 오늘의 주인공들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아유, 한복이 아주 잘... 안녕하세요. 희망을 전하는 소리꾼 이지원입니다. 언니의 동생 이송현입니다. 오늘 이렇게 아침마당에도 나오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네. 이 두 딸의 어머니 곽진숙 씨도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머님.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딸들 덕분에 아침마당 프로그램에 나오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오늘 이 프로에 나온다고 하니까 저희 엄마랑 시어머님이 특히 좋아하고 계세요. 딸들 자랑 좀 하고 가려고요. 우리 국악인 이지원 씨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을 위한 공연 많이 하는데 최근에 아주 좋은 일이 있었다면서요? 네, 우리 지원이가 올해 이 장애인상 대통령상을 수상했어요. 수상 소식을 전화로 받고, 왜 우리가 뜨거운 눈물을 흘린다고 하잖아요. 정말 눈물이 그치질 않더라고요. 아유. 너무 기쁘고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또 그날 수상과 함께 우리 주원이가 평상시에 TV에 송소희 씨와 함께 노래하는 걸 즐겨 부르곤 했는데 송소희 씨하고 콜라보 공연도 하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 기뻤어요. 이지원 씨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되게 좋았어요. 다시 한번 상 받은 거 축하드려요. 송현 양은 어떠셨어요? 언니와 함께 소리 공부 오래 했으니까 또 같은 기쁨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언니가 혼자 큰 무대에 설 때는 되게 부럽기도 한데 언니가 열심히 해서 대학생도 되고 대통령상도 받는 걸 보니까 되게 자랑스러웠어요. 와, 아유, 송현 양도 많이 썼어요. 어머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 지원 양이 어려서부터 몸이 좀 아팠던 거죠? 네, 우리 지원이가 2만 명의 한 명꼴로 나타나는 윌리엄스 증후군이라는 희귀 질환을 갖고 있어요. 처음에 출산하고 심장에 잡음이 들린다고 해서 아, 좀 심장이 아픈 아이인가 보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두돌이 돼도 걷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윌리엄스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내려주셨어요. 이 윌리엄스 증후군은 심장 질환과 지적 장애를 초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의사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주원이가 성인으로 성장을 해도 평생 낮은 지능으로 산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이 질환을 가진 아이들 중에는 미술이나 음악에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으니까 잘 지켜보면서 관찰하고 키우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는 음악이고 뭐고 귀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방금 전에 평생 낮은 지능으로 산다고 하셨는데 결과지를 받고 집에 돌아와서는 제가 그 결과지를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어요. 그리고 주원이가 17살이 될 때까지 그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꺼내지 못했었어요. 그만큼 받아들이기 어려우셨다는 얘기군요.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 다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제가 노력하면 좋아질 거라고 믿었었어요. 그래서 지원이의 장애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성장할수록 또래 아이들하고 비교가 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사람들도 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놀이터를 데리고 나갈 때도 이렇게 베란다를 보고 아이들이 없으면 아이고, 그때 주원이를 데리고 놀이터에 나가서 놀았어요. 그치. 놀다가 엄마들하고 아이들이 오면 더 놀겠다는 아이를 그냥 제가 풀고 안고 아이고. 죄인처럼 이렇게 도망갔어요, 집으로. 제가 이렇게 장애인식이 그땐 안 됐던 것 같아요, 저조차도. 네. 그럼 어떻게 하다가 소리를 시키시게 된 거예요? 갓난아기 때도 막 울 때 제가 노래를 들려주면 울음을 뚝 그치더라고요. 그리고 미술관에도 이렇게 아기 때 데리고 가면 다른 아이들은 관람을 하고 돌아다니고 하는데 지원이는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보면 천장 스피커에 귀를 기울이고 음악을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피아노 학원에도 보내봤는데 악보를 볼 줄 몰라요. 악보 없이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뭘까 고민하다가 전통음악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집 근처에 있는 판소리 전수관에 가서 소리를 배우게 됐죠. 그러다가 근데 이제 지원 양 노래하는 거를 보면은 많은 분들이 느낄 텐데 노래할 때 너무 행복하게 불러서 듣는 사람들이 그 해피바이러스를 받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얼마나 국악을 좋아하는지 그 노래를 들으면 알 수 있거든요. 그럼 빨리 들어봐야 되겠네요. 네, 지원 씨 노래 너무 좋아하죠. 국악 얼마나 좋아해요?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칭찬해 주실 때
정말 행복해요. 그렇죠. 아~ 우리도 행복해요. 그럼요. 그 행복과 희망을 네. 무대를 통해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송현양과 함께 무대에 꾸며주실 텐데 송현양 어떤 노래 불러줄지 얘기해 주실 네. 수 있어요? 동생 송현이가 요즘 코로나19와 태풍 피해로 힘든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해서 네. 경기민요 중에서 태평가 준비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두 분 나와주십시오. 자, 이지원 양과 이송현 양 두 자매가 네, 감사합니다. 고운 한복 차려입고 여러분께 올려드리는 무대입니다. 태평가 함께하시겠습니다. 장애가 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또 위로와 용기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늘 우리 지원이가 부족한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어서 그렇게 잘 성장하고 있는 아이여서 너무 대견하고 자랑스러워요. 네, 그만큼 어머니께서 또 애 많이 쓰셨으니까요. 지원이 형 오늘 참 잘했어요. 네, 지원이 형 오늘의 무대가 있기까지 엄마가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네. 엄마에게 감사하다고 한 말씀 하시면 어떨까요? 엄마 고마워.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두 자매 무대 앞으로도 네, 환영합니다. 아침마당 오늘 명불허전 특별한 송년회 2020년 당신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리를 잘하는 두 딸을 가진 지원이 송현이 엄마 곽진숙입니다. 지원이 송현이가 공주시 국립충청국악원 공주유치또 홍보대사가 되었어요. 오. 네, 그래서 정말 너무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겼는데 우리 지원이가 올해의 장애인상을 이어서 또 충남에서 주는
가장 큰 상인 자랑스러운 충남인상을 또 받게 네. 되었어요. 이야. 특별히 송현양은 요즘 네, 트롯 네. 전국체전에 출연 중이던데요. 네, 우리 또 송현이가 트롯 전국체전에 네. 참가하게 됐는데 심사위원의 별을 또 다 받게 되어서 우와. 충청 대표 선수로 오디션에 좀 참가하고 있습니다. 지원양 잘 지냈어요? 아침에 일찍 나오느냐고 힘들었죠? 네, 안녕하세요. 민요소리꾼 이지원입니다. 이렇게 아침마당에 나오게 돼서 정말 기분이 좋아요. 네, 아유, 저희도 다시 만나 뵙게 돼서 기분이 좋아요. 우리 지원양 어머니께도 한번 여쭤볼게요. 어떤 네. 겨울에 대한 추억 혹은 기억을 갖고 계신지요? 아주 추운 늦가을 초겨울이었었어요. 제가 28살에 지원이를 낳았는데 지원이 출산하고 살면서 그렇게 많이 울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아, 참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었는데 어머니 마음 잘 압니다. 태어나서 이제 심장 질환만 있는 줄 알았는데 네. 두돌이 되어 병원에 갔더니 윌리엄스 증후군이라는 전 세계 2만 명의 한 명꼴로 나타나는 희귀 질환을 판정을 받았어요. 제가 이 아이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두려움이 가장 컸던 가장 크고 추운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그 네, 추운 네, 네. 겨울을 그렇죠. 보내셨지만 그래도 지원양이 소리꾼으로 잘 자라줬고 또 어머니께서 네. 열과성을 다해 지원양 잘 키워주셨잖아요. 그러면 지원 씨 자랑을 좀 해봐 주세요. 엄마로서 딸 자랑. 네, 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원이 자랑 좀 해볼까요? 네네. 올해는 정말 너무 감사한 해였어요. 대통령상 올해의 장애인상을 시작으로 자랑스러운 충남인상도 수상하게 되었고요. 아유. 공주시에서 또 홍보대사 또 이촉이 되었고 충남의 노래라는 공모전에 나가서 우리 지원이가 장애인으로는 유일한 합창단이었어요. 네. 거기서 또 솔로로 참가해서 장려상 수상도 하고 와. 또 장애인 합창대회에 나가서 저희 발달장애 합창단이 대통령상 대상을 또 수상하게 됐어요. 상을 휩쓸었네요. 네. 아이고. 그러면 올해 겨울은 어느 해보다도 행복한 겨울이시겠네요. 어머니. 너무 따뜻해요. 네. 다행입니다. 우리 박수 한번 네. 보내주시겠어요? 지원양에게. 네. 화이팅! 저희가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아침마당에서 또 뵙고자 청했는데 우리 이지원 씨 네. 노래하고 국악하고 이러는 게 좋으세요? 제가 노래하는 거를 좋아해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세계 우리나라의 국악을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멋진 무대 보여주실 수 있죠? 네. 네. 오늘 어떤 노래 준비하셨어요? 아리랑 연극 준비했습니다. 아리랑 연극. 네. 특별한 무대입니다. 이지원 씨의 아리랑 연극. 여러분 네.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지원 양의 무대였습니다. 아리랑 연고. 예. 아유, 어머니 얼굴에서 웃음이 지워지질 않아요. 어머니 어떤 마음으로 들으셨어요? 정말 잘하네요. 네. 아유, 저 볼 때는 항상 너무 떨리고 잘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항상 보고 있어요. 근데 엄마의 마음을 내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딸 얼굴을 정면으로 못 봐. 응. 그 모습만 보는 거야. 그게 연약한 엄마의 심성 같아. 네, 이 땅의 모든 장애아동을 키우시는 부모님들께 큰 위로와 희망과 용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앞으로도 이주원 씨 소리꾼으로서 네, 그럼요. 엄청난 성장을 보이기를 저희가 마음 모아 깊이 깊이 응원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박수! 네.